하고 여기 유닛 1은 존댓말을 아주 많이 했죠. 그 아너리 피펌 아주 아주 중요해요. 이 아너리 피펌 보면 넘버 1은 noun 플러스 이세요. 이분은 아버지세요. 회사원이세요. and adjective verb 플러스 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뭐 하세요? 공부 해요. 아, 공부해요. and 으셨어요 하면 past tense. 뭐 하셨어요? 그리고 으실 거예요 하면 future tense. 뭐 하실 거예요? 하지라 씨는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종수할 거예요. 청소할 거예요. 집을 클린 청소할 거예요. And number 3는 new word, change to new word. 또 자다, 주무시다, and 먹다, 마시다, 콜라이슨 드시다, and 있다, stay, 계시다. 계시다, 집에 계세요. 보통 이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아너리티 폼, 존댓말. 여기는 존댓말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질문.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질문, question. 질문. 그리고 answer는 대답. 8시에 일어났어요. 하지라 씨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Today. 6시에 일어났어요.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그냥 6 o'clock? 그냥 일찍 일어났어요. 네. 6시에 일어났어요. 그, 태호 씨는 오늘 몇 시, what time 일어나셨어요? 몇 시에 get up? 9 PM, 9 AM. 9? 네. 9시? 혹시에 9시에 일어났어요. 굿. And number 2는 우리 아버지세요. Who is this person? How to say? 우리 아버지세요. make 질문, question. 이 그, 사람 이 사람 누구세요? 누구예요? 그런데 이 사람 안 하고 보통 이분은 누구세요? 이분 is more polite. 이분은 아,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라고 하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제 친구예요. 이분 is more polite. 아버지는 회사원이세요. So question은 what's your father's job? How to say? 아버지시거는 왜요? 직업이 뭐예요? Can 아버지 직업이 뭐예요? Or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Also can 아버지 무슨 일을 하세요? 이것도 직업이 뭐예요? 하고 같아요, same. And 11시에 잘 거예요. I will sleep at 11 o'clock. What time do you sleep? 잘나요? What time? 몇 시에? 그런데 여기는 질문이 아너리 픽이에요. 아너리 픽. 주무시다. 몇 시에 주무실 거예요? 몇 시에 주무실 거예요? 하지라 씨 오늘 몇 시에 주무실 거예요? 12시요. 12시에 잘 거예요. I will sleep. 12시에 잘 거예요. 굿. 그래서 이분은 누구세요?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그리고 몇 타임 몇 시에 주무실 거예요?
여기는 아, 그래머가 아어 드릴게요. Means I will do it for you. 아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고쳐 드릴게요. 질문은 뭐 고장 났어요? Can 고장 났어요 means is it broken. broken? 고장 났어요? 뭐 라디오가 고장 났어요? 제가 고쳐 드릴게요. 아니면 뭐 고쳐 주세요. 이런 것도 괜찮죠? 고쳐 주세요. 제가 고쳐 드릴게요. Please help. How to say? Please help. Please Yourself. help. 도와주세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I'll help for you. 도와주세요. Please buy. 아주 사주세요. Please buy coffee. 커피 커피 도와주세요. 그래요. 사주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그래서 유닛 1은 존댓말하고 아어 드릴게요. And 넘버 2. 제가 저거 스크린샷 보내드릴게요. 넘버 2는 비 전에 means 비 전에 하면 before 은 다음에 어스트 after 을때 when 뭐 while 을때또 자다 샤워를 해요. How to make sentence? 자다 샤워를 해요. use 기 전에 은 다음에 을 때. 슬립 자다 샤워를 해요. 자기 전에 샤워를 해요. 자기 전에 샤워를 해요. Before sleep. 아, 잔 다음에도 괜찮네요. 잔 다음에 after sleep. 잔 다음에 사실 안 하고 뭐 일어난 다음에 get up. 일어난 다음에 샤워를 해요. 자기 전에 샤워를 해요. 운동장을 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갈 거예요. 그거를 컴바인 하면 운동장을 애프터 워크 이 걸은 다음에 걸은 다음에 운동장은 뭐 플레이그라운드 운동장을 워크 걸은 다음에 집에 갈 거예요. I go home. 날씨가 핫 아이스크림을 드세요. 더울 때. 날씨가 더울 때 날씨가 웬핫 더울 때 아이스크림을 드세요. 하지라 씨는 날씨가 더울 때뭐 해요?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스테이홈. 태호 씨는 날씨가 웬핫 더울 때뭐 해요? 아이스크림도 먹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날씨가 더울 때 샤워해요. 에어컨을 턴온? 켜요. 날씨가 더울 때 에어컨을 켜요. 그 저는 음악을 들어요. How to make sentence? 저는 listen to music. 이전에, 은 다음에, 와, 을 때, listen to music, 음악을 들어요. 뭐, when study? 공부할 때 공부할 때 음악을 들어요.
When while work working 일할 때. 일할 때 음악을 들어요. And hey, what? 청소할 때 아, 음악을. 청소할 때 음악을 들어요. 아니면 뭐 청소한 다음에 after clean 한 다음에 음악을 들어요. So can 오늘 밥을 먹었어요. 오늘 밥을 먹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은 다음에 밥을 먹었어요. After what? 일 하는 다음 일한 다음에. 그러니까 일한 다음에 밥을 먹었어요. After exercise? 운동 한 다음 한 다음에 밥을 먹었어요. Before exercise? 운동하기 전에 운동하기 전에 밥을 먹었어요. 또 can. 기 전에, 은 다음에 하고, 을 때. And 하지라 씨는 청소한다 그랬죠? 참, 오늘. 오늘 수업에 오기 전에 뭐 했어요? 아침 식사 먹었어요. 아침 식사 했어요. Or 아침 먹었어요. 식사는 식사하다라고요. 아침 식사했어요. 뭐 드셨어요? 소또. 소똥? 소똥이 뭐지? 소똥? 스킨? 소또. 소똥? 소똥. 소똥 뭐예요? 밥. 밥이에요. 그리고 곡 같은 거. 밥하고 국, 네. 소도 먹었어요. 여기는 소도도 있고 뭐 소도 아이암도 있고 그러네요. 소도 이게 맞나? 여기는 소도 아이암만 나오네.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국이 있네요. 국, 쑥. 오케이. 라면도 있네. 또 I am. 네. 그래서 밥을 아침을 먹었어요. 태호 씨는 수업 한 다음에 after this class 뭐 해요? 점심 먹어요. 점심을 먹어요. 어디에서 먹어요? 식당에서 먹어요. 식당에서 먹어요. 뭐 먹어요, 오늘? 바나나 파우. 바나나 바나나, 리프레스. 바나나 립, 라이스가 있어요. 바나나 네. 립 라이스를 먹어요. 인도 음식이에요. 인도 음식이에요. 바나나, 잠깐만요. 바나나 입 립. 밥. 이게 립프가 입이에요, 입. 네. 립스원. 네. 바나나 이 밥을 그럼 인도 식당에서 먹어요? 네. 인도 식당에서 맛있어요. 먹어요. 맛있어요. 그 야채도 맛있어. 어야뭐 looks delicious 맛있어 보여요. 그 네, 그래서 바나나 잎 밥을 먹어요. 네. 그래서 뭐아은 다음에 And next 페이지는 음면 means if 음면 돈이 많이 있으면 을 거예요. 돈이 많이 있으면 여행 갈 거예요. 뭐 차를 살 거예요. 알바이 아카 하지라 씨는 돈이 많이 있으면 뭐할 거예요? 여행 갈 거예요. 여행, 어디 여행 갈 거예요? 일본? 일본 여행 갈 거예요. 태호 씨는 돈이 많이 있으면? 사지하다. 예? 사지. 비가이 사지하다? 하지 하다? 뭐지? 네.
뭐예요? 리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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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직. 아. 사직할 거예요. 이건 좀 쉽게 얘기하면 회사를 그만두다. 네. 회사를 그만두다. 리자인? 그만둘 거예요. 그럼 회사를 그만두면 뭐할 거예요? 돈 많아요. 여행 할 거예요. 회사를 스탑 그만두고 여행 갈 거예요. 굿. 사직하다. 이게 리자인 사직하다. 굿. 내일 날씨가 음연일 거예요. 그래서 내일 날씨가 좋으면 뭐할 거예요? 내일 날씨가 좋으면 산책 갈 거예요. Walking stroll 산책 갈 거예요. 내일 날씨가 나쁘면 집에서 있을 거예요. 쉴 거예요. 집에서 rest 쉴 거예요. 그 배민 씨 전화번호를 if you know 알다 알면 좀 가르쳐 주세요. Please tell me if you know 재미있는 phone number. 내일 으면 집에서 쉬세요. 내일 if you sick 하면 아프면 아프면 집에서 쉬세요. If you tired 내일 이군 하면 피곤하면 집에서 쉬세요. 내일 뭐 일이 없으면 집에서 쉬세요. Can 네 쉬세요. And 여기는 의려고 하면 for in order to, are also, so because, 으니까, so because. 그래서 뭐 왜, why 하면 number one은 reason. reason은 present tense plus for, so because or 으니 아뭐 are also. 넘버 투는 purpose 의려고 for in order to want to 으니까도 뭐 reason이죠 reason 으니까 so because but plus solution 이렇게 많이 하죠. 또 왜? 여기 집이 너무 회사에 늦었어요. 집이 너무 싸. 멀었어. 멀어서. 또왜 늦었어요? Because 집이 너무 멀어서, too far. 멀어서 회사에 늦었어요. 학교에 일찍 왔어요. 왜 일찍 왔어요? 리뷰. 복습하려고. 복습하려고 일찍 왔어요. 전화하려고 일찍 왔어요. 캔. 네. 친구한테, 여기는 숙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거는, 전화하다 하면 친구한테 다르고 이거는 이제 so because는 아니고 아어서인데 아어서가 넘버 원은 so because가 있지만 넘버 투는 and가 있죠. and with connection. 또 친구한테 call and then 전화해서 숙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친구한테 call and then 친구야, 숙제가 뭐야? 전화해서 여기는 이제 reason은 아니고 and요. and 전화해서
친구 만나서 내일은 많이 운동화를 신고 오세요. 여기는 걷다. 내일은 많이 워킹, so 운동화를 신고 오세요. 많이 걸어. 걷다 플러스 으니까 걸으니까 걸. 걸으니까 내일 많이 워킹 걸으니까 please take 스포츠 슈즈 운동화를 신고 오세요. 이게 이제 suggestion, solution, suggestion, solution 걸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택시 타세요. 바쁘니까 빨리 오세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많이 목이 너무 아파요. 이거는 부르다, 싱어송. 아니, 노래방에서 노래를 많이 또 목이 너무 아파요. 모르니까 아니요. 여보 부르다 프레젠테는 불러요. 노래를 불러서 불러요. 불러서 노래를 많이 불러서 목이 아파요. 부르니까 하면은 suggestion. 부르니까 노래 연습하세요. 부르니까. 네, 그래서 멀어서 복습하려고 일찍 왔어요. 전화해서 숙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걸으니까 불러서. And next. 을까요? 을 거예요. 보통 을까요? 을까요? 하면 넘버 원은 shall we, shall I? 을까요? 영화 볼까요? 만날까요? 여기는 넘버 투예요. Just to ask your opinion. What do you think? 을까요? 을 거예요. 하면 을 거예요. 넘버 원은 I will. Future tense. 알 거예요. 볼 거예요. 넘버 투는 I think. 이거는 보통 추측, guessing 할 때, 추측, maybe, probably, yeah. I think 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what do you think? 일까요? 네, I think 일 거예요. 그 영화가 that movie 재미있을까요? 아니요. Not 저는 interesting. 재미없을 거예요. 재미없을 거예요. 네, 하면 재미있을 거예요, maybe. 아니요, 재미없을 거예요. 그 음식이 death일까요? 맛있을까요? 그 음식이 맛있을까요? 아니요, 맛 없을 없을 거예요. 거예요. 그 음식이 맛있을까요? 그 음식이 스파이시? 매워요. 매울까요? 그 음식이 매울까요? 아니요. Not spicy. 안 매울 왜요? 매울 거예요. 아니요. 그 음식 안 매울 거예요. 그 음식이 expensive? 비쌀까요? 아니요. 싸요. 살 거예요. 쌀 거예요. Can. 안 비쌀 거예요도 can. 아니요, 안 비쌀 거예요. Not expensive. Or 아니요, 쌀 거예요. 네, 그래서 을까요? 을 거예요. 친구 생일이에요.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무슨 선물 좋을까요? 가방 가방이 좋을 거예요. 좋을 거예요. 가방이 좋을 거예요. 태호 씨, 무슨 선물 하면 좋을까요? 친구한테? 향수, 향수가 향수가 좋을 거예요. 아, 그게 좋겠어요. 그 돈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을까요? 아니요, 을 거예요. 엔 다가는 스탑 퍼스트 액션이 다가죠. 앞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세요. 저는 어제 집에 7시에 집에 갔어요. 집에 고 가다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샀어요. 집에 가다가 스탑하고 컨비니언스 스토어 편의점에서 드링크 음료수를 샀어요. 엔 집에서 다가 텔레비전을 봤어요. 집에서 뭐 할까요? 그래서 공부, 스터디, 공부 하다가 하다가 텔레비전을 봤어요. 집에서 일하다가 텔레비전을 봤어요. 다가 하면은 스탑, 이 퍼스트 액션 공부하다가 스탑하고 텔레비전 봤어요. 뭐 일하다가 스탑하고 텔레비전 봤어요. 숙제하다가 텔레비전 봤어요. 그리고 잤어요. 텔레비전 watch 보다가 보다가 잤어요. 텔레비전 보다가 잤어요. 또 텔레비전 보고 잤어요. 텔레비전 보다가 잤어요. 달라요. 보고 잤어요 하면은 finish. 그래서 watch TV and then sleep. 보다가 하면 이건 stop. 다못 봤어요. 보다가 잠깐 홀드 하고 잤어요. 영화 보고 잤어요. 영화 보다가 stop 하고 잤어요. 는 것, 는 것은 아주 아주 중요하죠. 이 verb, change to noun, ing, 는 것. 듣다, listening, 듣는 것. 쓰다, writing, 쓰는 것. 쓰는 것, 쓰는 것이 어려워요. 부르다, singing, 모르는 부르는 것, 노래 부르는 것, 살다, living, 사는 것. 사는 것, 사는 것. 또 저는 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I like watching movie, 영화 보는 없는 것. 것을 좋아해요. 하지라 씨는 뭐 좋아해요? 음악 듣는 걸 아, 쓰죠.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태호 씨는 뭐 좋아해요? 음악을 듣는 걸. 음악 듣는 것, listening. 네, 음악 듣는 것 좋아해요. exercise 하면 운동 하는 거. 하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싫어해요. 하지라 뭐 싫어해요? 싫어요. 싫어해요.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아니요, 운동하는 아, 거 싫어요. 운동하는 것을 싫어해요. And, 집안일 보면, 집안일, housework, 집안일, 뭐 청소, 빨래, 설거지, 설거지는 wash dishes, 설거지,
뭐 있죠? 집안일? 많이 있죠. 요리. 빨리. 태호 씨는 뭐 싫어해요? 화장실 청소 싫어해요. 화장실 청소하는 것을 싫어해요. Especially 화장실 청소하는 것을 싫어해요. 하지라 씨는 뭐 싫어해요? 집안일 중에서? 요리. 요리하는 것을 싫어해요. And 재미있어요. 뭐가 재미있어요? 저는 요리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것이 interesting. 그런데 또 요리하는 것이 어려워요. 청소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청소하는 것이 어려워요. 태호 씨는 뭐가 재미있어요? Interesting? 집안 요리? 집안일? 집안일 재미있어요? 예, 좋아해요. 집안일 좋아요. 재미있어요. But only 화장실 청소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 배트맨 좋아해요. 네? 배트맨 뭐 좋아해요. 버큐 워시 좋아요. 그 하지라 씨는 뭐 재미있어요? 책 읽는 거. 책 읽는 거. 책 읽는 것이 재미있어요. 책 읽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는 것과 은이까 so because 오늘은 만날 수 없어요. Can I meet because 은이까 no time 시간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or busy 바쁘다 바쁘니까. 바쁘니까 만날 수 없어요. 내일은 위크엔드 집에서 쉴 거예요. 주말이다에서 주말이니까 adjective verb 하면 으니까 나오는 이니까 내일 주말이니까 집에서 쉴 거예요. 내일은 말레이시아 그 파더스데이예요. 맞아요? 파더스데이 네. 맞을 거예요. 한국은 파더스데이가 없어요. No 파더스데이, No 마더스데이. 한국은 only 페어런츠데이 있는데 내일은 파더스데이예요. 내일은 파더스데이니까 가족하고 밥을 먹을 거예요. 어제 친구하고 으니까 오늘은 집에서 공부하세요. 어제 친구하고 플레이. 놀다, past tense 하면 어제 친구하고 놀다 놀아요, past tense 놀았어요, 쓰니까. 놀았으니까 어제 친구하고 놀았으니까 오늘은 집에서 공부하세요. 어제 친구하고 watched movie 영화를 봤으니까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으니까 today 오늘은 집에서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and 읍시다 means let's 읍시다. 저는 케이팝을 좋아하니까 케이팝을 let's listen 들읍시다 듣다 읍시다 하면 들읍시다. Let's listen. 그 영화는 재미없으니까 Let's not watch. 그 영화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Let's 하면 읍시다 있고 not 하면 지 맙시다. 지 맙시다. 갑시다. Go and don't go. 가지 맙시다. 그 영화는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니까. 보지 맙시다.
보지 맙시다. 영화 재미없으니까 보지 맙시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good weather 같이. 오늘 날씨가 좋아요. 무슨 놉시다. 놉시다, 캔. 같이 놉시다. 같이, play. 같이 놉시다. 같이 만납시다. 같이 백화점에 갑시다. 캔. 놉시다. 만납시다. 뭐 먹읍시다. 커피 마십시다. 교실에 공기가 안 좋으니까 창문을, 열읍시다. 공기는 에 열다 플러스 읍시다. 넘버 원 으드럽 나바사 라드롭 열읍시다. 엽시다. Let's open window 창문을 엽시다. 공기가 안 좋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Let's 읍시다. 하고 집 앞시다. 어도 돼요? 으면 안 돼요? May I? Can I? Can I? 하고 prohibition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자도 돼요? 아니요? 처음엔 안 돼요. 자면 안 돼요. 수업, 클래스 타임, 수업 시간에 밥을 먹어도 돼요? 아니요. 밥을 먹으면 안 돼요. 밥을 먹어도 돼요? 아니요?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태호 씨, 수업 시간에 커피를 마셔도 돼요? 네, 네. 마셔도 돼요. 네, 마셔도 돼요. 네, 괜찮아요. 뭐, 네, 그럼요. Of course. 네, 물론이지요. 다 캔. 네, 마셔도 돼요. And 극장에서, 사진 찍어도 돼요? 안녕. 사진 찍으면 찍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극장에서 사진 찍으면 안 돼요. 극장에서 또뭐 하면 안 돼요? 극장에서 뭐 하면 안 돼요? 시네마? 안녕. 극장에서 뭐 하면 담배를 피우다. 스모크 시가렛. 또 담배를 피워도 돼요? 아니요.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해도 돼요? 안 돼요? 오늘 해도 돼요? 아니요. 으면 안 돼요. 오늘 뭐 운동해도 돼요? 아니요. 날씨가 더워요. 운동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뭐 해도 돼요? 아니요. 으면 안 돼요. 네. 은데요. 는데요. 저는 more polite. And with response. 여기 response 있죠. 은데요. 는데요. The type은 adjective 은데요, verb 는데요, noun 인데요, 있고, means
넘버 원은 more polite. 넘버 투는 wait response. 오늘은 피곤해요. 오늘은 피곤 한데요. 오늘 괜찮아요? 아, 오늘 너무 피곤한데요. 학생이에요. 학생. 인데요. 직업이 뭐예요? 저 학생인데요. 학생인데요. 네, 저예요. 네. 여기서는 전데요라고요. 뭐 저인데요라고 안 하고. 여보세요. 거기 태우씨 집이죠? 네, 전데요. 하면 it's me. 그래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이거 모르다. 근데 모르는데요. 모르다는 verb 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요. 이거 알아요? Do you know? 아니요, 잘 모르는데요. I don't know. 알아요 하면 아는데요. 모르는데요. 친구하고 놀아요. 친구하고 노는데요. 노는데요. 지금 뭐예요? 친구하고 노는데요. Why? 하고 왜 response? 네, 은데요. And next one. 드릴까요? 하면, more shall I? 주우세요, 창문을. Shall I open the door? 열어 읽어드릴까요? 드릴까요? 네, 열어 주세요. 주세요, please. 제가 창문 열어드릴까요? 가방이 무거우세요? 제가. 뭐, should I hold, carry? 들다. 읽어드릴까요? 들어드릴까요? 네, 들어 주세요. 주세요. 또 괜찮고. 뭐, should I help? 도와 그러니까요. 드릴까요? 네, 도와 주세요. 주세요. So can. 네, 도와주세요. Yes, please help. 주시겠어요? 하면 이건 more polite. 우주? 저 우주. 너무 추워요. Too cold. 너무 추워요. 뭐할까요? Very cold. 에어컨을 끄다 꺼요 하면 turn off. 또 에어컨을 꺼 주시겠어요? 주시겠어요? 네, 꺼. 주세요. 앤서는 드릴게요. 드릴게요. 이게 에어컨을 꺼 주세요 하고 같아요. 꺼 주세요. 꺼 주시겠어요? 네, 주시겠어요? 하면 더 more polite. 우주. turn off 에어컨. 꺼 주시겠어요? answer. 꺼 드릴게요. 꺼 주세요. also. 네, 꺼 드릴게요. 이 문법을 모르겠어요. I don't know this grammar. 우주, 뭐, explain, 우주, teach. teach, 가르치다. 가르쳐 주세요. 주시겠어요? 가르쳐 주시겠어요? 네, 제가 가르쳐 좀 드릴게요. 드릴게요. For you. I will teach for you.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면, 뭐, explain,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알려주시겠어요? 네, 알려드릴게요. Can? 해 주시겠어요? 네, 해 드릴게요. 마지막 last grammar는 간접화법이네요. 간접화법. 자고 했어요. 네, 간접화법은 우리가 공부한 거는 adjective 자고 했어요. verb 는다고 했어요. and adjective verb
past tense 아 썼다고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future tense 하면은 을 거라고 했어요. noun은 이라고 했어요. 이게 간접합법이에요. 또그 음식은 맛이 없어요. 소라 씨가 그 음식은 맛이 없어요. 혹시 맛이 맛이 없다고? 없다고 했어요. 맛없어요. 맛이 없다고 했어요. 하루에 한 시간쯤 워킹 걸어요. 제니 씨가 하루에 한 시간쯤 걷다고? 걸어요. 걷다. 걷다인데, 아, verb 하면 는다고. 그래서, 걷는다고. 걷는다고 했어요. 하루에 한 시간쯤 걷는다고 했어요. 어제 친구하고 놀았어요. 파스텐. 완 씨가 어제 친구하고 놀았다고 했어요. 놀았다고 했어요. 아, 썼다고. 친구하고 놀았다고 했어요. 내일 친구하고 놀 거예요. 내일 친구하고 노래 거라고 했어요. 놀 거라고 했어요. 놀 거예요. 놀 거라고 했어요. 옷이 조금 커요. 옷이 조금 조금 걷다고 커요. 매직은 크다. 왜다고 크다고 했어요. 옷이 크다고 했어요. 옷이 작다고 했어요. 보통 아침을 먹지 않아요. 수잔 씨가 보통 아침을 먹지 안다고 않는다고. 안다고 이게 먹다 하면 verb 그래서 먹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침을 안 먹는다고 했어요. 학생 아침 안 먹어요. 에, 라면이 너무 매워요. 앤디 씨가 라면이 너무 맵다고 했어요. 그 문법을 몰라요. I don't know that grammar. 민철 씨가 그 문법을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몰라요. 모른다고 했어요. 네, 간접화법 여기까지 지난주에 다 했죠. 하면은 이제 그래머는 다 했어요. 서강 코리안 2A 풀 그래머 다 했고, 여기는 앤디 씨는 어제 뭐 했어요? 뭐 리딩 프랙티스가 있는데, 하지라 한번 읽어볼까요? 앤디 씨는 앤디 씨는 어제 봄 소풍을 갔습니다. 친구들하고 하늘 공원에 갔습니다. 하늘 공원은 넓고 아,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곳도 아름다웠습니다. 거기에서 앤디 씨는 친구들하고 점심을 맛있게 먹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게임을 했습니다. 앤디 씨 팀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케이.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앤 미나 씨가 태호 읽어볼까요? 미나 씨 셋. My hair's in the English and 공원 for 좋아요, 좋아요.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올까요? 앤디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런데 다음에는 우리 둘이서만 와요.
둘이서 만나요. 한번 들어볼게요. Listen. 5과 읽고 말하기. 친구들하고 하늘 공원에 갔습니다. 앤디 씨는 어제 봄 소풍을 갔습니다. 친구들하고 하늘 공원에 갔습니다. 하늘 공원은 넓고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꽃도 아름다웠습니다. 거기에서 앤디 씨는 친구들하고 점심을 맛있게 먹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게임을 했습니다. NDC 팀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앤디 씨는 어제 봄 소풍을 갔습니다. 봄 소풍. 봄은 뭐예요? 봄? 스프링. 소풍을 피크닉. 봄 소풍을 갔습니다. 친구들하고 하늘 공원. 하늘은 스카이 파크. 하늘 공원에 갔습니다. 하늘 공원은 넓고 나무가 많았습니다. 넓다면 라지. Large and many trees, 그리고 flower, 꽃도 beautiful, 아름다웠습니다. 거기에서 앤디 씨는 친구들하고 런치, 점심을 맛있게 먹고 토킹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워킹,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플레이 게임을 했습니다. 앤디 씨 팀이 이겼습니다. 이기다. 이겨요, 이겼어요 하면 win. 이겼어요, NDC won. 이겼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여기가 하늘공원이에요. 하늘공원에서 산책했어요, 사진 찍었어요, 게임에서 이겼어요, 선물도 많이 받았어요. 미나 씨가 말했습니다. 앤디 씨, 하늘 공원이 정말 좋아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올까요? 앤디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런데 다음에는 우리 둘이서만 와요. 미나 씨가 말했습니다. 미나 씨 said, 앤디 씨, 하늘 공원이 정말 좋아요. 다음 주 토요일에 again, come again, 다시 올까요? 앤디 씨가 answer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굿. 그런데 다음에는 우리 둘이서만 와요. Only two. Just two of us. 우리 둘이서만 와요. 그래서 하늘공원 이야기가 있고, 앤디 씨는 어제 가을 소풍을 갔습니다. 가을은 fall, autumn. 그래서 봄, spring, 여름, summer, 가을 and 겨울, winter. 네, 가을 소풍 갔습니다. OX. X. X죠. 봄 소풍 갔어요. Spring. 가을 소풍은 X. 하늘 공원은 large, 넓고 나무가 많았습니다. X. No? 맞아요. 맞아요. O. 넓고 large and many tree. 나무가 많았어요. And many flower. 꽃도 beautiful. 아름다웠습니다. 앤디 씨는 산책 후에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After walking, eat lunch. walking first and then eat lunch. 맞아요? 아니요. 아니네요. 중심.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산책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X네요. 먹은 다음에 산책했어요. 점심 먹은 다음에. 산책한 다음에 점심 먹었어요는 wrong. NDC TV 게임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 네, 선물 받았죠. 미나 씨는 다음 주에 얼른 혼자서 하늘 공원에 갈 겁니다. 다음 주에 스카이파크에 갈 거예요. But alone, 혼자서.
혼자 공원에 갈 거예요는 여기 보면 우리 손만 와요. 둘이서 만나요 했는데 아마 혼자는 아니에요. 아니. 혼자 얼른 아니고 둘이서. 앤디 씨는 어제 뭐 했습니까? 어제 봄 소풍을 갔습니다. 맞습니다. 하늘공원은 어땠습니까? 라지. 넓고 나무가 맞습니다. 많았습니다. 넓고 나무가 많았어요. 앤디 씨하고 친구들은 하늘공원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늘공원에서 뭐 했어요? 점심, 점심 먹고 산책하고 산책하고 사진을 사진도 찍고 찍은 게임. 게임도 하고 뭐 이야기도 했습니다. 많이 했죠? 네. 그래서 뭐 했어요? 하면 점심도 먹고 산책하고 사진 찍고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앤디 씨는 소풍에서 왜 선물을 받았습니까? 선물 받았어요. 왜요? 게임 이겼으니까 아, 게임에서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게임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선물 받았습니다. 앤디 씨가 다음 주에 다시 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나 씨가 다시 올까요? 했는데 앤디 씨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앤디 씨 answer. 네, 좋아요. 그런데 다음에는 우리 둘이서만 와요. 다음에는 우리 둘이서만 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요? 앤디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런데 다음에는 우리 둘이서만 와요. 다음에는 우리 둘이서만 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끝. 마지막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앤디 씨는 어제 스프링 피크닉, 봄 소풍. 소풍을 갔습니다. 공원은 라지 앤 넓고. 넓고, 공원은 넓고 나무도 많았습니다. 앤디 씨는 친구들하고 점심을 먹고 이야기했습니다. 앤 스트롤 워킹 반칙. 산책하고 하고 사진도 설치했습니다. 찍었습니다. 앤디 씨는 미나 씨하고 다시 한번 one more time 하늘 공원에 가고 싶습니다. 쉽소. 네. 오케이. 이거는 패스하고요. 오늘까지 2A 서강 2A 오늘까지 하고 Next week, 다음 주에는 이제 서강 2B를 시작하겠습니다. Start 서강 2B from next week.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Have a nice weekend. 네, 감사합니다.